그렇죠. 그 다음 갑시다. 그 지금 저 세월호 문제인데. 아 세월호. 세월호 문제를 지금 언급을 세월의 해야 특정 그 특별법. 세월호 네. 지금 특별법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참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게 이제 교통사고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사고인데 당 이제 다섯 열 명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예. 이제 그 100명 이상으로 대형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사회에서 다 크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의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클로즈업 시키면서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계속 샤워를 하면은 이거 특별법으로 땜박할 겁니까? 그 다음에 주사감 기소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예. 어느 나라에 그래 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참, 그렇죠. 마침 또, 뭐 성격은 다르지만은. 이게 선거철 때문에. 예. 선거철이 그때 사고 났을 때 마치 선거를 얼마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가 하나 하다가 이제 그 덤틱 선거, 선식으로 해가지고 악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월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네. 국가를 구조해야 된다. 공무원들하고 이제 그 저 관변하고 관정 이런 그 뭐 저 이 노조 이렇게 마피아 이런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저 국회의원들이 노조 때문에 맞아 로비 예. 로비 때문에 힘들어 입법할 때는 반드시 로비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하고 정계죠. 정계하고 그 다음에 저 해운 노조 노조하고 해가지고 이런 그 삼각관계에 예. 부패 고리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혁신시키려면은 국가를 개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전면으로 내세운 건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옛날에 저 유명은 씨 골프채 문제도 검찰이 발인했다 리스트 있다 했는데 없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지금 유병현이가 시체가 되고 모든 것은 그 사람 죽으면서 덮여버렸습니다. 네. 동아마라 죽은 대통령 그 비자금 문제 덮이듯이 노무현 사람은 죽으면 덮여버리는 진상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이게 나라가 무슨 초상집하고 죽으면 뭐든지 덮이면 네. 죽으면 그 유병현 죽고 나서 세월호 문제에서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네.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덮여버리고 위하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만 계속 죽어나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고 계속 사고 나면 사람만 죽을 판 아닙니까? 예. 자, 그치. 어머니 자산만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 국가 개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원칙적으로 뭐 검찰을 혁신시키든지 해서 이걸 좀 하겠다는 언급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좀 감이 떨어졌거든요. 예. 여기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 희망이. 좀 기대가 네. 좀 꺾였단 말이에요. 네. 기세가 좀 꺾였죠. 예, 이거. 예. 절망을 예. 하고 예.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는 어차피 이제 자꾸만 떨어지고 하니까 대구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레인덤 현상이 일찍 왔거든요. 레인덤. 예. 그 레인덤 현상이 일찍 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저 김영삼 정부에서 예. 6회 공지에서 예. 대응사고 나고 마지막에 IMF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세월호 딱 배 한 척 떨어졌는데 추락했는데 예. 1년 만에 IMF 갔다는 거는, 예.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지금 12라 그러는데, 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가 운영이라든가, 예. 국민들의 수준을 볼 때, 이건 아니옵시다. 체제가 너무 불안해. 너무 허약하죠. 예, 허약하다.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예. 왕장하는 게 막, 아, 예. 어떻게 뭐 허리 하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게 목격한 거는, 그, 과연 저 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이 떠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많은 배와 함정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주탁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밤마다 와 신호탄을 쏴 그게 하나 150만짜리 아닙니까? 그래 난 그 값을 몰랐더만 나중에 보니까 150만원이라는데 그게 몇 달간 터뜨린 거야 그게 터뜨려가지고 또 정위치에 잘 안 간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저 그래가 저 기자단이 그 방송단이 있는 그 산에, 동거차도 산에 떨어져가지고, 새벽에 왜 난개가 이렇게 끼나며, 그날 그건 마침 있었어요. 그 알고 보니 거기 그 불이 났는데, 문제는 막, 그 뒤에도 엄청 터뜨렸거든요. 과연, 난 그 창피했고,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주변 나라에서. 야, 이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네. 지금 그, 각 나라마다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예. 일본에는 저, 일본에도 그 있었죠. 쓰나미가 있었고, 예, 인도네시아, 예. 뭐 비행기 추락사고 해서, 예. 여러 나라마다 대형 사고가 있어요. 예. 예? 비행기 철대 그렇죠. 안전 사고 있는데 중국도 이런 지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라든가 그 지도자들이 물러가라고 대모한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국가 지도 리더십 문제라든가 국가 예. 이 수준을 저 세계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출되는 거죠. 저절로. 이건 경제 문제가 다르고 GDP 문제하고 다르다. 정신적 문제고 이런 그 국가 수준의 문제는 정신적 예. 문제가 다르. 나는 그날 밤에 하여튼 그 밤 한 초저녁부터 그냥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침까지 거기 있으면서 야 이거 진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정말 창피하다 이 생각했어요. 아, 이런 날 국가 북한에 네. 급변사태 나가지고 네. 한반도가 송도를 치면은 네. 이렇게 난리 허허거릴 겁니까? 어쩌겁니까? 신호탄만 사방에 던지면 되겠지. 아 진짜 큰일이에요. 국가 시스템. 그러면 이런 국가 시스템으로 국가 수준으로 국가 수준으로 박근혜 통일을 할 수 있겠나? 통일 대박이 되느냐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시스템 문제예요. 네. 나라 시스템 문제고 네. 우리 국민들 전반적인 그런 네. 그 질서 수준, 네. 교육 수준, 네. 네? 국가 의식, 애국심 네. 모든 것을 토탈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이란 이런 게 그때 다 각 분야가 언론이면 언론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분야의 신뢰도가 약해요. 방송이 세월호를 거의 3주간 한 달간 방영했는데 예. 이 방영을 보고 국민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예. 미국 방송이 실황을 해가지고 미국 예. 국민들이 돌아버렸거든요. 그렇죠. 반전으로 돌아버렸거든요. 그래, 예. 실황방송으로. 예. 그러면 세월호 참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울고불고 한 천막치고 한 거를 예. 시체가 배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천막 안 하고. 그렇지. 그거를 24시간 계속 몇 주간 방송해버리니까 예. 나라가 큰 대응, 큰 위기가 온 걸 알고 사람들을 흥분시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방송이 대책 없이.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것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인터넷 24시간 또 중계체제고, 방송체제고. 그래서 이 네. 언론이 세월호 사건, 이걸 이번에 지난번 28년도에 뭐였어요? 촛불 시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이 MBC라든가, 네. 방송이 난리를 쳐가지고 문제를 크게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KBS. 예, 이번에 KBS. KBS가 대형사고를 친 겁니다. 대형사고를 친 게 아니라 뭐 의도적으로 움직였죠. 예. 이, 그래서, 이 2008년에는 MBC가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KBS 이런 소위 공영방송들이 예. 국가의 재난사태 때 예. 사고를 키우면서 예. 선동선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들은. 아, 그거 누구를 위해서인지 그 말할까요? 그 결과적으로 이익을 본 거는 북한한테 일본이라죠. 주변 국가겠죠. 예. 우리가 망하면 주변 국가가 망하니까 북한. 그러면 그런 인식이 이런 네. 방송하는 사람이 이런 국가관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국가관 뭐 근처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하는 짓 보면 그게 국가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적대 세력과 붙었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방송이 잘해야 되거든요. 네. 관리를 하고 좋은 프로를 내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권을 줄 때는 그 정도는 하라고 줬는데 못한다는 또 아래 방통위가 이렇게 그 이 네. KBS에서 이렇게 오래 방송하고 네. 무차별 방송한 거 네. 실시간 방송한 거 이건 그저 자기 자체 규정 어긴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쟁 때 저 카메라맨이 들고 가죠. 예. 그거 마음대로 못 찍습니다. 예. 그리고 올린 시간도 규제가 있고 다 규제가 있습니다. 그 자체 규제를 해야 되고. 아 특히 월남전 이후에 그런 게 많이 연구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 문제를 이게 논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거 통일이 이 상태면 저는 어렵다.